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새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그저 책이나 읽을 뿐 변변한 벼슬 자리 한번 오르지 못한 양반이었어요. 선비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약간의 곡식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였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지만 선비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책 읽는데 한번 빠지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잊고 살았어요. 선비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낸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선비에게 주비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하라고 성화였습니다. 여보게 밤낮 없이 집구석에만 처박혀 지내지 말고 자네도 새장가를 들게나 옆에서 보자니 딱해 죽겠구먼. 예쁜 색시를 얻어 아이도 낳고 오순도손 사는 게 재미 아닌가. 그렇게 책만 파고 있으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딱한 사람 같으니라고. 주위 사람들의 한결같은 성화에도 선비는 사람 좋은 미소만 지어 보일 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도 마음으로야 새 장가를 들고 싶었지만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생각하면 감히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놓겠어. 괜히 애먼 사람 데려다 고생만 시키지. 굶더라도 혼자 굶는 게 나아. 저러다 평생 혼자 살겠군. 우리가 나서야겠어. 선비의 속마음을 환히 꿰뚫고 있는 친척들이 보다 못해 선비를 장가들이려고 나섰습니다. 친척들은 선비의 짝이 될 만한 동네 처녀를 소소문한 뒤그 집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모두들 참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처녀의 집이었지요. 여보게 자네 딸이랑 우리 조카를 혼인시키지 않겠나? 우리 조카의 사람 되면 내가 보장하네. 처녀의 부모는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글쎄, 시간을 좀 주십시오. 혼인은 일륜 대사인데 자분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비의 어려운 집안 형편을 뻔히 아는 처녀의 부모는 마음이 오락가락하였습니다. 선비의 사람됨이나 풍부한 학식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선비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면 딸을 선뜻 주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처녀의 부모는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결국 딸아이를 선비와 혼인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선비의 사람됨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처녀의 부모가 딸을 불러놓고 나그시 말하였습니다. 내가 덕망 있는 선비와 혼인을 하게 되니 기쁘구나. 그 사람이 비록 벼슬을 하지는 못하였다만, 학식만큼은 누구 못지 않게 뛰어난 선비니라. 남편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해라. 허나 어려운 살림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게다. 처녀는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였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부모님.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드디어 처녀는 선비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하고 보니 남편은 듣던 대로 반듯한 선비였어요. 선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글을 읽었으며 모든 면에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을 정도로 성품도 훌륭하였지요. 세색 씨는 그런 남편을 마음 깊이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세색 씨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얻은 곡식이라야 겨우 몇 대뿐이었어요. 그것으로는 남편과 둘이서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세색 씨는 남편에게 괜한 근심을 지우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버리가 없는 상황에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부부는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어느날 세색 씨가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글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에 큰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만 읽다가는 당신도 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글 읽는 것이 좋아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지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우리 집에 당장 먹을 곡식도 없소. 정말 미안하구려. 허나 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소. 당신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돈벌이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오. 세색 씨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가장입니다. 가장이 그렇게 돈벌이에 무심하면 어찌합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미안하지만 내게는 아무 대책이 없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소. 세색 씨는 남편의 태도에 은근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정 그러시다면 당신에게 돈을 벌어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부탁이라니, 당신 친척 중에 살림이 넉넉한 분이 계시지요? 누구 말이요? 지난번 혼례식 때 오셨던 그 무관인가 하는 분 말입니다. 아, 우리 당숙을 말하는 게로군. 그런데 당숙께 천냥만 빌려오세요. 1년 안에 갚겠다고 하시고요. 그러자 선비는 화를 냈습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킨단 말이오. 이제껏 누구에게도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소. 선비는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낭 꺼내지도 마시오. 새색시는 실망하였습니다. 큰일이네. 저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굶어죽기 딱 좋겠구나. 돈을 벌어오기는 커녕 부어오는 것도 못하겠다니. 새색시는 돈벌이에 통 관심이 없는 남편 탓에 곧 굶어 죽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어야 하는데 이를 어쩐다.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간 큰일 나겠어.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새색시는 여러 날 궁리한 끝에 직접 당숙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숙님 보세요. 저희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 염치불구하고 이런 무례한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천냥만 구워주세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살림을 일구어 볼게요. 딱 1년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세색씨는 편지를 당숙에게 전하였습니다. 시집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색시에게 뜻밖의 편지를 받은 당숙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전량을 구워달라고 당숙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당숙의 아내가 냉큼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편지를 빼앗아 읽던 당숙의 아내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세색씨가 간도 크네. 시집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겁도 없이 시댁 어른에게 천냥식이나구워달라고 하나. 옆에 있던 당숙의 며느리도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천 냥이라니요. 대체 그 큰돈을 어디에 쓰려고 한답니까? 아버님, 절대 돈을 구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숙의 아내는 물론 며느리와 조카들까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거참 맹랑한 새색시네요. 절대 돈을 꾸어주어서는 안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 돈을 뜯어갈 속셈이라고요 아내와 며느리, 조카 할것 없이 모두 합세하여 이러니저러니 떠들어댔습니다. 갑자기 당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다들 입 다물고 나가 있거라. 모두들 다 내보낸 당숙은 차근차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참하다는 칭찬이 자자하던데 오죽 형편이 어려웠으면 이런 편지를 다 썼을꼬. 이런 생각을 하니 아까와는 달리 조카 며느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무능한 건 나도 잘 알지. 남편이 그러면 안사람이 오죽 속이 탈까. 제 딴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천 냥을 날리는 셈치고 한번 빌려줘 보자. 당숙은 다시 식구들을 부른 뒤 조용히 다 일렀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 보거라. 내 보기에는 이번 일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듯싶다. 오죽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새색시가 이런 용기를 내었겠느냐. 너희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줄 알아야 한다. 내일 전에 새색시를 보니 야무진 생김새나 말씨가. 보통 내기는 아닌 듯 하였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받고 보니 첫인상이 들린 것 같지 않구나. 나는 왠지 새색 씨를 믿고 싶다. 천냥을 구워주기로 마음먹었으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거라. 당숙은 집안 사람들의 반대를 잠재우고 새색 씨에게 천냥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며칠 뒤 당숙은 하인을 시켜 세색씨에게 천냥을 전해주었어요. 천냥을 받은 세색씨는 돈을 벽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천냥으로 무엇을 한담? 반드시 큰돈을 벌어야 하는데. 세색씨는 며칠을 두고 궁리하다가 그럴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세색씨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새색시는 곧장 계획대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아는 사람들 중에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기는 왠지 불안한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긴담?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아이들이 있었지. 남편에게 글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에게 맡기면 되겠다. 그 아이들은 영리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새색 씨는 남편에게 글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우선 장에 가서 맛있는 떡을 사왔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먹으렴. 평소에 냉수 한 그릇도 못 얻어 마시던 선비 집에서 맛있는 떡을 먹게 된 아이들은 신이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새색시는 아이들을 배불리 먹인 뒤, 색색으로 꾸민 예쁜 비단주머니도 선물하였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떡과 예쁜 비단주머니 선물이 마냥 좋아하였습니다. 새색시는 들떠 있는 아이들을 불러모은 뒤, 아이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당연히 들어드려야지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이 돈으로 감초를 좀 사다 주렴. 감초요? 그래, 성문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면 살수 있을 거야. 그거야 뭐 어렵지 않죠. 날마다 지나다니는 길인데요, 뭘. 아이들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감초를 사왔어요. 창고에는 감초가 점점 높이 쌓여갔습니다. 새색시의 집안에 감초가 쌓여가자 시중의 감초값이 차츰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오르더니 서너 달이 지나자 감초가 아예 씨가 마르면서 값은 어느새 처음보다 다섯 배가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감초값이 뛰자 새색시는 창고에 있는 감초를 슬슬 내다 팔기 시작하였어요. 처음에 산값에 다섯 배가 넘는 돈이 고스란히 손에 들어왔습니다. 새색시는 순식간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새색시는 끼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숙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코끝이 시칸에 졌습니다. 새색시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당숙님 보세요, 무엇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숙님 덕분에 저희가 끼니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편안하게 글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숙님 덕분입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진마음의 빚은 평생을 두고 갚도록 하고 우선 빌린 돈천 냥을 보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색씨는 편지와 함께 빌린 돈천 냥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당숙에게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당숙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새색씨의 호기에 어쩌나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돈을 꾸어 주었을 뿐 돈을 되돌려 받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당숙은 그 길로 조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이 크고 번듯한 것이 예전의 집이 아니었고 살림살이며 노비들이 불어 제법 부잣집 같았습니다. 당숙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카 며느리를 불러 물었어요. 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어찌하였기에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집안을 일으켰단 말이냐? 새색시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모두 당숙님 덕분입니다. 새색시는 돈을 벌게 된그 사이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당숙은 조카 며느리의 현명함에 감탄하며 돌려받은 천냥을 도로 꺼내놓았습니다. 너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놀랍구나. 너의 지혜로움에 감탄할 뿐이다. 자, 이 돈을 너에게 줄 테니 재산을 불리는 데 보태도록 해라. 아닙니다. 저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 공부하는 남편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끼니 걱정 없이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병을 듣는 것 말고 더 바랄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제 소원이 아닙니다. 새색시는 끝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새색시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살림에도 재주가 있어 바느질이며 옷감 짜는 일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검소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여 집안을 착실하게 일구어 나갔답니다. 현명한 아내를 둔 덕에 선비는 좋아하는 글공부에만 전념하여 학식을 쌓았고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무당할멈의 의술. 조선 시대 전라도 전주 부에 꼬보랑 할멈이 살았습니다. 할멈은 전라 가명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무녀였어요. 그런데 어찌 된 사연인지 고을 사람들이 모두 할멈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무당 할멈은 원래 구슬하는 사람이었어요.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큰 상의 재물을 정성껏 차려놓고 덩덕궁 덩덕궁 굿을 한판 버렸습니다. 굿을 하면서 신령님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 신기하게도 시은 듯이 병이 나았지요. 그런데 모당할멈은 굿보다도 병을 고치는 솜씨로 더 유명하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무슨 무슨 약을 쓰라는 말이 할멈의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할멈이 지어주는 약이 어찌나 신통방통한지 할멈의 약을 먹고 병을 고친 사람이 이로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사람도 할멈한테 데려가면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천한 무녀 신분에다 보잘것없는 늙은이었지만 백성들은 할멈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때 전라 가명에는 몹쓸 병에 걸려 몇 년째 앓고 있는 여자 종이 있었어요. 전라 가명에서 일하는 종들 사이에서 여종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미쳐서 죽게 되는 괴상망측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바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종이 곧 죽을 것이라고도 하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종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누워서 아른 탓에 몸은 비쩍 말라 가죽만 남았고 얼굴은 살이 전혀 없어 쭈글쭈글 하였지요. 방바닥에 누워 간신히 숨만 할닥거리는 모습이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즈음 전라 가명의 관찰사의 어머니인 황씨 부인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황씨 부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앓고 있는 그 여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비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여종이 가여워서 다른 종을 불러다 놓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몰골이 왜이 모양이냐? 아이가 아픈 지 오래되었느냐? 벌써 뭐, 몇 년째 되옵니다. 아른 지 벌써 몇 해나 되었단 말이냐? 어찌하여 그동안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 저, 저희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서둘러 모당 할멈을 찾았습니다.황씨 부인은 굿을 해서라도 여종의 병을 고칠 요량으로 할멈에게 부탁하였지요.할멈, 우리 가명에 큰 병을 앓고 있는 여종이 있네. 굿을 해야겠으니 할멈이 굿을 좀 준비해 주게. 굿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그 아이를 좀 보아야겠습니다.그렇게 하게. 황씨 부인은 할멈을 여종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라네. 황씨 부인은 할멈에게 여종의 병세에 대해 간단히 말해주었습니다. 할멈은 한참이나 여종의 몸을 이곳저곳 살피더니 황씨 부인에게 아뢰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의 병은 구슬에서 나을 병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나.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소리 말게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다고들 하네. 백약이 무효일세.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니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구시라도 해보려는 게 아닌가. 할머니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써온 약들이 이 아이의 증세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인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그래, 그럼 믿어봄세. 할멈은 잠깐 고민하더니 오지탕이라는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오지탕이란 다섯 가지 나무의 가지, 즉 복숭아가지, 버들가지, 뽕나무가지, 당나무가지, 매화나무가지를 다려 만든 약이었습니다. 모두 담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제였지요. 할멈은 약을 처방해 주며 황시부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 약을 같은 분량 식물에 넣고 끓여 복용하게 하십시오. 꾸준히 복용하면 반드시 병세가 나아질 것입니다. 황시부인은 할멈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여종에게 먹였습니다. 여종이 오지탕을 먹고 며칠이 지나자 목에서 가래가 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하고 양이 많은 가래였어요. 가래의 양이 어찌나 많던지 어떨 때는 하루에만 거의 몇 사발씩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되어서 달이 지나자 기침이 먹고 차츰차츰 가래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자 가래가 아예 없어졌어요. 가래가 줄면서 음식을 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해쯤 지나니 여종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황씨 부인은 물론 전라 가명 사람들이 모두 할멈의 뛰어난 의술에 감탄하였습니다. 하루는 전라 가명에 어이 김아무개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마침 자리에 있던 여러 손님들이 어이를 반갑게 맞아 안부를 주고받으며 간만에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한영은 별일 없고요 여전합니다. 손님들은 주거니 박거니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무당할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라 가명에 의술이 뛰어난 무녀가 있다면서요. 무녀의 의술이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의 죽어가던 여종을 살려냈다면서요. 그렇다네. 무당할멈의 의술을 보고 나도 놀랐다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이가 반박하였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통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시나 하는 무녀의 의술이 뛰어나다 한들,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건 무식한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엉터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몇 가지를 물어보면, 가짜 실력이 금세 드러날 것이니, 그 무당할멈을 좀 불러주십시오. 잠시 뒤, 무당할멈이 부름을 받고 들어와, 가명뜰 아래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절을 부르셨사옵니까? 어이가 흘끗 보니 나이 들고 볼품없는 할멈일 뿐이었습니다. 자네가 의술을 난다고 그렇습니다. 할멈은 당당한 말투로 대답하였습니다. 가소롭구나. 무녀주지에 감히 의술을 난다고 말하다니. 뻔뻔하게 이를 데 없구나. 그 말을 들은 할멈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의술은 제가 났습니다. 무엇이?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할멈은 노기를 띠며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어이께서는 몇 가지 의학책에 나오는 내용만 달달 외워 의술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 그마저도 죄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지만요. 어이는 무당할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너 따위 천한 할망구가 카미나를 모욕하려 드는 게냐. 하지만 할멈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어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이님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옵니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닐 텐데요. 죽어 마땅한 죄라니 보자보자 하니 이 할망구가 못하는 말이 없구나. 대체 그 죄가 무엇이란 말이냐? 무당 할멈은 아까보다 더 사나운 표정으로. 어이에게 소리쳤습니다.선왕께서 병환이 나셨을 때, 내 의원에서 일하던 의원들이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약을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선왕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할멈은 선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내 의원에서 이런저런 약을 써 보았으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던 일을 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잘못된 처방이었단 말이냐. 맞바다 소리치는 어이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것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오리까. 의원이라는 자는 아무리 하찮은 병이라도 반드시 정확한 소견을 가지고 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견이 없으면 함부로 약을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주상 전하의 병원을 돌보 때에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 따위 늙은이가 무얼 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냐? 당시 선왕께서는 화기 때문에 늘 고생을 하셨기에 화기를 내리는 약을 처방하였던 것이다.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게냐? 당시 선왕의 병화는 추위에 몸이 상하여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것만 풀면 그만인데 의원들은 엉뚱하게 화기를 내리는 약을 썼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제가 기어이 말하는 것은 제발 제대로 알고 일을 하라는 뜻에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식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전국을 찌르는 무당할멈의 말에 어이는 할 말을 잊고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할멈은 쩔쩔매는 어이를 한참 노려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다시 말하였습니다. 어이님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후한 녹봉을 누리고 높은 벼슬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고 다니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리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할멈의 눈에서는 마치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인은 다리를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주위 사람들 또한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어이는 무당할멈이 물러나고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람 큰 욕을 당하였네 그려. 어이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그 길로 주랭낭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시 처녀 이야기. 조선 인조 임금 시절에 평안도 자성군에 부시 성을 가진 처녀가 살았습니다. 분황자는 대대로 말을 기르고 사냥을 하는 집에서 나고 자라 말타기와 활쏘기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분황자는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여자아이들이 소꿉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적에 분황자는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전쟁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분황자는 늘 대장 노릇을 하였습니다. 분황자는 말을 타고 앞서 달리면서 산의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다녔어요. 산의 아이들에게 활과 화살, 나무로 만든 창과 칼을 나누어주고는 자신을 따르라며 호령하는 모습이 제법 대장다웠습니다. 분황자는 아이들과 함께 말을 타러 목장에 갈 때도 군사들처럼 줄과 열을 맞추어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분황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이 전쟁놀이에 빠져 있는 것이 못마땅하였어요. 나중에 시집이나 제대로 갈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얘야, 전쟁 놀이는 사내 아이들이 나하는 놀이가 아니냐? 여자는 바느질이나 길쌈을 배워야지. 저는 바느질에는 흥미가 없어요. 전쟁 놀이가 얼마나 신나는데요? 허구한 날 사내 아이들처럼 전쟁 놀이만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늙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요. 분황자는 아버지의 걱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놀이를 즐겼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분황자가 길을 가는데 벽에 붙은 커다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정들은 급히 모이시오. 깜짝 놀라 자세히 글을 읽어보니 변방에 침입한 오랑캐를 막기 위해 서둘러 군사들을 모은다고 하였습니다. 분황자는 그 길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사를 모은대요. 뭐라고? 군사를 모으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거리에 붙은 방을 보고 급히 달려오는 길이에요.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나도 곧 불려가겠구나. 분황자의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몸까지 약해. 군대에 가는 것이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겠어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 군대에 갈수 있어요. 분황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 말하라. 아녀자의 몸으로 어찌 군대에 간다고 하느냐. 어림없는 일이다. 내가 가야 한다. 하지만 분황자는 끈질기게 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가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변방을 꼭제 손으로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처녀가 된 딸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아버지는 계속 안 된다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분황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너한테 졌다. 내가 그리도 군대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은 분황자는 여자라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남자처럼 꾸몄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치마 저고리를 훌훌 벗어던지고 바지 저고리를 갈아입었어요. 머리도 남자처럼 보이도록 상투를 틀어 올려 초립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나니 누구도 분황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분황자는 이괄이라는 사람의 군대에 들어갔어요. 이괄은 용맹한 장수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랑캐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모두들 굳은 각오로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이괄은 날마다 고대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고된 훈련을 이겨내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분황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오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괄은 곱상하게 생긴 병사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 것을 보고 곧 초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초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분황자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조직된 반란군이라는 것이었어요. 분항자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대라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분항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들어온 군대가 아닌가? 분왕자는 반란군의 군사가 된 것도 모르고 그토록 열심히 훈련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떻게든 이 사실을 관청에 알려야 해. 그날 밤 분황자는 몰래 말을 타고 안주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주성에 도착한 분황자는 안주 목사인 청중신에게 급히 만나기를 정하였어요. 지금 국경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목사나리를 만나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충신은 곧 분황자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충 씨는 주위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분황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괄이 난을? 정충 씨는 엄청난 소식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자가 난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서두를지는 몰랐군. 그나저나 큰일이로세. 지금 성 안의 군사는 천명이 채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을 당해내지? 혹 자네에게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가?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곧 반란군이 성 아래까지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곳의 군사로는 도저히 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기보다 한시라도 빨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단 평양으로 가서 계책을 세우는 편이 낫겠습니다.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옳구먼. 정충 씨는 분항자와 함께 바로 평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평양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장만이었습니다. 장만은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에 주둔하면서 관서지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평양에는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괄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들은 알고 있었나? 장소 중 하나가 장만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주목사 정충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충신은 평소 이괄과 친한 자이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내가 아는 정충신은 임금님을 버리고 역적과 손을 잡을 사람이 절대 아니네. 아마 지금쯤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을 걸세. 장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충신이 도착하였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장만은 정충신을 반기며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어요. 정충신과 마주 앉은 장마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가 어인일로 여기까지 온 겐가? 무슨 급박한 일이 있기에 안주성도 버리고 이밤에 여기까지 달려왔느냐 말이야. 자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주성을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 생겨 이리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괄이 난을 일으켰사옵니다. 뭐라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고? 그러하옵니다. 이괄의 목표는 한양입니다. 그러니 안주를 지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설사 안주를 지난다 해도 저희에게는 그들과 맞서 싸울 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비우고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장마는 더 이상 나무라지 않고 정충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에는 이괄이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 같은가? 옆에 앉아있던 분황자가 장만의 말을 받았습니다. 외람되오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에는 처음 보는 얼굴이군 누구인가? 저는 이괄의 군대에서 초장을 지낸 자이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본 터라 이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말해보게. 제 생각으로는 이괄이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작전 가운데 한 가지를 쓸듯 합니다. 첫 번째 작전은 곧바로 한강을 건너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을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작전이지요. 이괄이 이 작전을 쓴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저들이 황해도와 평안도를 근거지로 삼은 다음 모문용과 손을 잡는 것이옵니다. 이건 역시 우리 편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지요. 이괄이 이 작전을 쓴다면 조정에서도 쉽사리 제압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세 번째 작전은 이괄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지 않고 샛길로 한양에 들어가서 궁궐과 성을 차지하는 것이옵니다. 이 작전은 저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아둔한 이괄은 아마도 이세 번째 작전을 쓸 것입니다.장만과 정충신은 분황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얼마 후 분황자의 예상대로 이괄이 새 길로 한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소식을 들은 분황자가 정충신에게 이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괄의 군대가 새끼를 따라 한양으로 진격하면 임금님은 반드시 남쪽으로 피난을 갈 것입니다.그러니 우리는 이괄이 한양을 점령하기를 기다렸다가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이괄이 한양을 차지한 기쁨에 겨워 희희낙낙할 때가 바로 공격 시점입니다.이괄이 마음 놓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 공을 세울 때입니다. 정충신은 분황자의 말을 곧 장만에게 전하였습니다. 장만은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지요. 그거 좋은 작전일 세, 자네에게 군사를 내줄 테니 당장 그 작전을 펼치도록 하게. 장만은 바로 천여 명의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정충씨는 분황자와 함께 선봉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하였어요. 한편 한양에 도착한 이괄은 선조의 열 번째 아들인 흥안군제를 임금으로 추대하고 인조 임금이 피난을 가서 비어있는 경복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드나들며 멋대로 행동하였어요. 그제 이과를 쫓아 한양에 들어온 정충신과 군사들은 공격할 날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결전의 순간이 다가오자 정충신이 군사들을 격려하며 말하였습니다.수상 전하께서는 비난을 가시고 이괄이란 놈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이제부터 우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군사들도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만과 정충신은 전략을 짰습니다. 정충신이 어떤 방법으로 적을 물리칠지 말하였어요. 먼저 북산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 옵니다. 그러니 일단 길마제에 진을 친 다음 도성을 내려다 보면서 공격을 하면 반드시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적은 위를 쳐다보면서 공격하고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 보며 싸우게 될 터이니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자네가 먼저 군사들을 이끌고 길마제에 가서 진을 치게. 네. 정충 씨는 장만의 명령대로 밤을 틈타 길마제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분황자는 기병을 거느리고 올라갔지요. 조금 있으니 여러 군대가 속속 도착하였습니다. 정예병들은 따로 숨어 공격을 준비하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괄은 아침이 되어서야 관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을 알고 부랴부랴 군사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산 정상에는 정충신의 군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관군과 이괄의 군사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지요. 이괄은 장수 명년을 앞세워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동풍을 타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광군은 죽을 태세로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서북 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북풍은 먼지와 모래를 일으키며 이괄의 군대를 향해 불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갑자기 돌아오는 따가운 모래바람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광군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맹렬히 공격하였어요. 곧 적장인 이 양이 광군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장수 명년도 팔과 다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어요. 장수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자,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이괄의 병사들은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씩 도망가는가 싶더니 곧 병사들이 때를 지어 도망치는 바람에 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먼저 가겠다고 밀치고 밟고 하는 통에 넘어지고 깔린 군사들이 수두룩 하였고 바위와 계곡에는 죽은 군사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광군은 때를 놓치지 않고, 달아나는 적들을 추격하여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마침내 적들이 항복하였고, 이괄도 체포되었어요. 다음날 이괄의 목을 베는 것으로 반란은 모두 평정되었습니다. 반란이 평정되자 피난갔던 인조임금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자 정충신은 안주성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분황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인 내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금님은 멀리까지 비난가시게 하였으니 내 죄는 아마도 용서받기 힘들 걸세. 어떤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아야지. 분황자는 정충신과 함께 안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정충신의 예상과 달리 임금은 상으로 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리며 정충신의 공을 칭찬하였습니다. 이거래난을 병정한 공의 공로를 지하하노라. 정충신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의 성공은 모두 자네 덕분일세. 고마움의 뜻으로 하사품을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정충신는 임금에게 받은 금과 비단을 모두 분황자에게 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 밑에서 날 도와주지 않겠나? 분황자는 갑작스런 제안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공께서 저를 이토록 아껴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늙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니면 늙은 부모님을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황자의 말에 정충신이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변방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저들어올 기회를 엿보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운 때 자네가 지 훌륭한 인물이 떠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네. 내 조정에 추천하여 자네를 뽑아 쓰도록 할 것이니 돌아간다는 말일랑 당장 거두게. 늙은 부모님이야, 이곳에서 모시면 되지 않겠나. 공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황자는 이렇게 말하고 숙소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어쩐다? 공께서 저렇게까지 만류하시니 무작정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여인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탄론하고말 텐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털어놓을까? 본항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늦은 밤 용기를 내어 정총신을 찾아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뭔가, 저, 그게, 분황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입술만 달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잔에 답지 않게 왜 그러나 잔뜩 얼어가지고 어서 말해보게. 놀라지 마십시오. 알았네. 놀라지 않을 테니 어서 말이나 해보게. 실은 제가 남정네가 아닙니다. 남정네가 아니라고. 야밤에 농담이 지나치군. 늙고 몸이 약한 아버지께서 전쟁터에 나가시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딸인 제가 남장을 하고 군대에 온 것입니다. 그럼 자네가 정말 여인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목난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공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고, 또 역적을 물리치는 큰 공까지 세우셨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분항자의 말을 들은 정충 씨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자네가 여인이라니 몇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네. 내가 참으로 둔한 사람일세. 분황자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무엇을 더 감추랴 싶어. 그동안 꽁꽁 감추어 두었던 정충신에 대한 연모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소녀가 오래전부터 공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만일 공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공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리 씩씩한 분양자라도 여인의 몸으로 남자에게 속마음을 내비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충신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경이라 속마음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게. 정충 씨는 민망하여 괜한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리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아니, 오히려 반기는 낯빛이 또렷하였습니다. 다음 날 정충 씨는 장소들을 불러놓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술잔이 여러 차례 오가고 술자리에 흥이 무려 익자 정충 씨는 술잔을 분황자에게 건네더니 장소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사람과 화촉을 밝히는 날이네. 자네들은 이 사람이 입을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가져오고 홀레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게.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게.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감쪽같이 속았구먼. 정충신과 분황자는 여러 장소들 앞에서 홀례를 올렸습니다. 장소들은 어리동절하여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두 사람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도 나란 일, 군대 일을 의논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동료처럼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민들레 이야기. 옛날 옛날에 행복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왕자님은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공궐은 향기로운 나무와 꽃으로 가득했지요. 연못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잉어가 헤엄치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이 뜰을 거닐고 있을 때였답니다. 왕자님, 왕자님, 누군가 왕자님을 불렀어요. 왕자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자님 여기에요. 하늘을 좀 보세요. 왕자님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왕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말했어요. 사람들의 앞날을 별들이 정한다는 걸 아시지요? 왕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들이 왕자님의 미래도 정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정말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나요? 왕자님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별님. 하지만 평생 동안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나쁜 일도 겪어야 한답니다. 그럼 제가 몹시 아프게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는 동안 단한 번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단한 번만요? 왕자님은 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자님은 무럭무럭 자라서 임금님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왕자일 때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다정한 아내의 왕자와 공주까지 생겼으니까요. 가족들이야말로 임금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했지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함께 풀어가고요. 그런데 별이 했던 말만 생각하면 임금님은 불쑥불쑥 화가 났습니다. 임금이라면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잖아? 임금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임금님들은 신하들에게 언제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임금님만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임금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별만 보면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려야 화가 풀릴까? 임금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임금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별들아. 땅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자. 정말 하늘의 모든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별들이 빛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불꽃놀이보다 더 근사하고 아름다웠답니다. 별들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꽃으로 변했어요. 노랗고 작은 꽃들이 풀밭 가득 피어났지요. 이 꽃이 바로 민들레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무당할멈의 으슬 이야기는 높은 관직을 가진 관리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의원으로서의 자세와 도리를 이야기한 무당할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다운 투철한 직업정신이 정말 멋지지요? 조선에서 무녀들은 낮은 신분에 속하였지만 많은 여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속과 억압 속에 살았던 조선의 여인들에게 무녀는 고단한 마음과 몸의 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멋진 여인들에 관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